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앙입니다. 자, 오늘 2월 27일 화요일인데요. 신상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가량의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눌리는 위치에서 앞으로 신상 델타테크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상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앞으로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인 12만원 부근까지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급등주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체크해야 되죠? 5일선, 분홍색으로 표시해드린 이 5일선의 지지 흐름을 얼마나 견고하게 받으면서 시세 분출 흐름이 이어지는지 여러분들이 면밀히 체크하셔야 되는데, 신상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정말 수많은 조정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가량의 조정 흐름이 확대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21선의 지지 흐름을 면밀히 지켜보셔야 돼요. 보통 급등주의 경우에는 5일선과 11선에서 지지 흐름을 보이며 반등 흐름이 나오는데, 신상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드린 이 21선의 지지 라인을 면밀히 지켜봐야 된다. 여태까지의 반등 흐름, 강한 조정 흐름 이후에 나온 반등 흐름 자리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21선의 지지 라인에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신상 델타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12만원 부근, 이 21선의 지지 구간에서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며 턴어라운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 위치 단기적인 낙폭 흐름이 조금만 더 이어지면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자리고, 지난 고점에서 매도를 못해서 수익을 못 챙겼던 분들은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진 자리에서 비중 추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 놓으시고 이 21선의 지지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연출될 때 확실한 매도 단가로 수익을 챙겨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매매를 하실 때 세력과 함께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대 양봉 흐름,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한 과매수 자리에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눌리는 자리, 시세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자리에서 이 조정 위치의 최하단 구간 자리, 즉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 자리에서 과대 낙폭 자리가 형성된 자리에서 진입을 해야지만 세력과 함께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즉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한 과매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면 세력들의 개미털기,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저점 대비 급격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눌림목 자리를 정확하게 공략해야 된다. 그래서 장대 음봉 자리를 공략해야 되고, 두 번째로 추세의 하단 구간을 정확하게 공략해야만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근데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상승 추세에 하단 구간 자리를 공략한다고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신상 델타와 같이 확실한 재료가 동반된 상승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의 경우에만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정확한 매매 타점을 통해 수익을 복리로 쌓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언제나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이 재료를 통한 수급이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는지 이 여부 또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자, 신상 델타의 경우에는 다가오는 3월 4일까지 LK95 관련 논문 발표 일정이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LK95 관련 기대감은 단기적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LK95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는 다가오는 3월 4일 이후에 실망 매물로 이어지며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를 반납하는 하락 임펄스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상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LK99 이 초전도체 물질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꺼지는 순간엔 강한 조정 위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신고가가 뚫렸을 때 지난 신고가 자리의 최상단 구간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영상 찍어드리며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4일 전에 찍어드렸던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막상 주가는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아직 현실에서는 상용화되지 않은 재료에 믿음이 생기고 맹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 매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폭락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신상 델타테크 LK99 이 초전도체 물질이 반등 흐름을 연출시킬 거란 이 믿음 때문에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구간에서도 절대 매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명히 인지하셔야 되는 점은 이걸 바로 세력들이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LK99에 대한 믿음이 확신으로 바뀌면 어떻게 하겠어요? 추가적인 돌파 위치에서도 절대 매도를 하지 않겠죠. 그러면 세력들은 이제 저점에서 매집했던 물량들을 차익 실현하기 시작할 거예요. 다가오는 3월 4일까지 LK99 논문 발표 일정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엔 강한 조정 흐름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조정 흐름은 상승 초기 자리에서도 나왔고 지난 2차 파동의 눌림목 자리에서도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신고가가 뚫린 자리에서 앞으로 무조건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올 거라고 다른 유튜버들이 떠들고 있을 때 저 혼자서 현 위치는 무조건 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앞으로 단계적인 조정 흐름을 피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겐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신상 델타테크의 정확한 매도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요. 자, 문자 내용 한번 자세히 보시면 지난 2월 21일 이렇게 신고가 자리가 나온 자리에서 17만원 이상, 지난 신고가 184,800원 바로 아래 자리에서 전량 매도 신호를 확실하게 잡아드렸는데 저점에서 이격률이 벌어진 구간 상승 임펄스가 나온 자리에선 과매수 구간이 형성되므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었던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대폭 나올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세력들의 물량이 일부분 덜어진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세력들이 자신들의 잔여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반등 흐름을 연출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낙폭 위치의 최하단 구간에서 재진입해서 수익 실현했던 물량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한 번 더 또 다른 수익 가져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난 2월 21일 날 이렇게 신고가 자리에서 전량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린 이후에 그 다음 어떻게 드렸어요? 바로 당일 강한 낙폭 흐름 고가 대비 마이너스 40% 가량의 조정 흐름이 나왔을 때 이 조정 위치의 최하단 구간 자리 12만원 부근에서 정확하게 수익 실현했던 물량 재진입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신성 델타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 드리면서 정확하게 맞춰 드리고 있고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는 신성 델타 테크의 매매 타점까지 그냥 무료로 잡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는 분들 있습니다. 자, 이분들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신성 델타 현 위치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며 다가오는 3월 4일 이전까지 LK99 논문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소멸되기 전까지 세력들의 잔여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연출시키는 이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에서 전량 매도 타점 확실한 매도 단가 받아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010-469-967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이렇게 숫자 1번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신상 델타테크 강한 반등 흐름이 연출되면 이 반등 위치에 최상단 구간에서의 매도가 그냥 무료로 확실하게 받아 가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 앞으로 3월 4일 이전까지 매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상승 초기 국면까지 폭락하는 이 전형적인 하락 국면 자리에서 마이너스 80% 이상의 손실 계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모를 거예요. 신풍제약의 흐름 한번 보시면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백신 관련 기대감으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200% 이상 올랐다가 막상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세력의 잔여 물량이 완전히 정리되는 이 마지막 상승 임펄스 구간에서 마이너스 80%의 폭락 흐름이 나옵니다. 물론 이 폭락 흐름이 나올 때도 한 번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인 기술적 반등 흐름이 동반되면서 내려오지만 앞으로 신상 델타테크의 경우에도 이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 이 마지막 상승 구간에서 매도를 못할 경우엔 전형적인 하락 국면 자리 정통으로 맞으면서 마이너스 80%의 계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고집 좀 부리지 말고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앞으로 신상 델타테크가 현 위치에서 무조건 상승 초기 자리까지 폭락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 이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은 정고점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 세력들의 물량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반등 흐름 한번 강하게 연출시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신상 델타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반등 위치 강하게 나올 때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매도 타점을 확실하게 잡아서 세력과 함께 매도를 진행해야만 앞으로의 조정 위치에 피할 수 있다. 제가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이렇게 3만원 구간 지난 상승 초기 구매 자리에서부터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찍어드리면서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드렸었어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2개월 전에 찍어드린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셔도 자 지난 고점에 몰리신 분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3만원 부근에서 비중 추가해서 여러분들의 평가가 낮춰놓으시면 되는 거고 지난 고점에서 제 말 듣고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앞으로 3만원 부근에서 재진입하면 되는 겁니다. 신성 달라특교에게는 앞으로 4차 파동을 이끌 수 있는 두 가지의 재료가 확실하게 남아있는데 자 이때가 얼마였다고요? 36,000원 부근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상승 초기 구매 자리에서도 삼각수렴 자리가 형성된 이후에 박스권 내에서 시세가 단기적으로 횡보하면 이때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신성 델타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드린 제가 현 위치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3월 4일 이전까지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 분명히 나온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에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량 매도 확실한 매도 단가를 잡아가야지 앞으로의 조정 위치 3월 4일 이후에 연출되는 이 폭락 흐름을 피할 수 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렸고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반등 흐름에서 정확한 매도 단가 확실하게 잡아가서 세력과 함께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 앞으로 마이너스 80% 가량의 조정 흐름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97의 웹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97에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으니까 이렇게 숫자 1번 지금 당장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LK99 이 초전도체 물질이 상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하나로 저점 대비 700% 이상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LK99 관련 실적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여태까지 이 초전도체 물질로 실적을 뽑아낼 수 있다는 기대감 LK99 이 초전도체 물질이 상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이 기대감 하나로 주가는 저점 대비 700% 이상 올라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현 위치에서 이렇게 저점 대비 이격률이 700% 이상 벌어진 자리에서 신성 델타테크의 LK99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태까지 올라왔던 상승분 여태까지 이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폭락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건 우리 주식시장의 진리이고 이러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세력과 함께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매도 못하시면 어떻게 돼요? 전형적인 하락 국면 앞으로 나올 이 마이너스 80%의 하락 흐름 정통으로 맞는다는 점 제가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고 후회할 짓 하기 싫으시면 지금 당장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당겨서 앞으로 신성 델타의 정확한 매도 단가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010-469-9697을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몇 번이라고요? 010-469-9697을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나중에 신성 델타테크 추가적인 돌파 흐름 나오고 마지막 반등 자리 연출되면 이 마지막 반등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마이너스 80%의 손실 발생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숫자 1번 문자 하나 보냈으면 신성 델타테크 지난 최 고점 자리에서 전량 매도한 이후에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에서 다시 한번 수익 가져갈 수 있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문자 빠르게 남겨서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 확실한 수익 정확한 매매 타점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010-469-9697의 번호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두산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이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에는 이미 작년 9월에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다가오는 3월달에 인수합병 일정이 이제 확정되었어요.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이슈 이 이슈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저점 대비해서 1300% 이상 13배 이상 올라온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어떻게 1300%의 상승 흐름을 보였죠? 바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3배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인수합병 이슈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3월 달에 두산로보틱스가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의 경우엔 몇 프로의 상승 흐름이 나오겠어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최소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은 뽑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종목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저점에서 집중적으로 쓸어담고 있는데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저점에서 쓸어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증권사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가장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담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박스권 상단구간 돌파하기 직전 상승 초기 자리에서 빠르게 매집 끊는 다음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에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을 위폰으로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 매집주 앞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다가오는 3월 두산이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릴게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을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